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 하는 네, 유다와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의 치례 역사는 오늘 현재에도 대단히 복음적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왕과 유대 땅에서 유대 백성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로 어느 누구나 어느 그룹을 묘사하면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1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왕의 사적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아사 왕을 뒤를 이어서 남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의 유대 땅의 왕이 되면서 있는 힘을 위하여 자기가 그것을 잘 나라를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여 믿음 안에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던 그 찰나가 역대하 19장인데 갑자기 20장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던 유대 땅 여호사밧 왕 앞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마온이라는 나라에 사람들이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대강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가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의 신앙이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당최 그러한 지경이 아닌 나라를 향해서 너희는 성실과 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지켜라. 어떤 송사가 있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의 형제에게 진노함이 하나님 앞에서 임하지 말게 하라. 이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거룩하게 지나도록 여호사밧 왕은 최선을 다했던 왕인데 그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엄청난 그것이 얼마의 숫자인지 아무튼 세 나라의 숫자가 가득하여 어느 아침에 통보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덱에 있나이다 하니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삼국의 연합군이 곧 이제 왕이 있는 곳에 닿을 만큼 눈에 보일 만큼 와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3절에 들어가니까 가타 부타가 없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왕인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단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치시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거나 아무리 그이가 목사거나 아무리 그이가 믿음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를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언제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 잘 나가다가도 아주 작은 일에 성도들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가던 길이 멈춰서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돌파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게 믿음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에는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밟았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옳다 그 말. 근데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전 진짜 기뻐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남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략해 들어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더라 그 말.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왕으로서 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큰일 났네, 우리는 완전히 몰살되겠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기 그 순간 여호사밧에게 아주 큰 돌파가 일어나. 두려워했는데 즉각 여호사밧이 자기의 그러한 문무백관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우리보다 무기도 훨씬 더 많을 것이요, 저들은 완전히 유다 땅을 완전히 폐허시킬 것이고 정복해버릴 것이고 우리 가족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집집마다 모든 것들이 다 찬탈돼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쓸 것이 없이 될 것이다 해서 문무백관을 딱 데리고 회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는데 이 왕은 제일 먼저 행동한, 우리도 똑같다고 말해요. 목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삶에 어떤 걱정이 들어올 때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서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래버리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정권을 가지고 뚫고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라는 그 순간에 즉각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강청하기 시작했더라.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오늘 영동제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자유하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작은 문제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낮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밤 하나님 앞에는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왕권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금식하십시오. 모두가 다 지금부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두가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는 건 국왕으로서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국왕의 어떤 첫 번째가 마음은 두려워 죽겠고 곧 이 나라가 정복될 것은 뻔한 일인데 자기는 즉각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명령했다 그 말.
나라가 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말. 언제라 할지라도 어렵고 부족하다 할때 믿는 개인도 믿는 가정도 믿는 나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 금식하고 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요사밭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서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을 선포했으니 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모이지는 않았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들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이제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나이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너무나 놀랍지 않아? 여호사밧이 왕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잘 모였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모이자마자 정확하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 다 모여있는데 백성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아 모든 백성이 모이는 것 가운데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발언 앞세우지 말아요. 마음 안에 걱정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언제라 할지라도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모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전 예고 없이 기도로 들어가 버려라 그만. 아멘.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6절의 기도 첫 번째 기도야.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조상들 왜 찾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조상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여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리니 너희는 내 것이라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된 조상들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했던 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그러게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손에 이 땅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의 모압이 암몬이 몇 마온이 연합해서 왔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저들이 맞서서 대적할 수 있으리요? 네, 여러분들이 아멘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마음이 슬퍼. 쬐끄만한 문제만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이 다 사라져.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직까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다 해도 다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라도 가정에 작은 문제가 있어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 교회 오는 것부터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지금 엄청난 전쟁에 전쟁 준비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 대단히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태산같이 밀려오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으로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모르면 다 몰라요. 교회 오는 것 하나님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난감하고 허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물며 말며 어렵고 난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가 내 입에서 더 과격하게 더 믿음 안에 돌파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 폭발이 역사될 거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아시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삼족 속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집트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끌고 나와 시내 산에서 40년 훈련시키다가 하나님 가라 하는 대로 가 우리가 건너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데 우리가 일어난 장면 돈으로 산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족 속이 손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논리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모르시겠어. 다 알죠. 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가나안 칠족 속 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살아라 그리고 한 성소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죠. 솔로몬이 하고 솔로몬이 그 지었을 때 바로 그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완전히 거룩의 영광이 가득하여 전혀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내 집을 지었다. 이제는 너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앞에 나와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주마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주 다급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므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하였어.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 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셨소서. 하나님이여 눈이 있으면 눈을 뜨시고 보시고 귀가 있으면 귀를 여시고 저들이 침략해 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가까워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애를 써.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교제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냐하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가끔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게 있어요. 그냥 태아가 있는 사람까지 막 신랑 신부가 오늘 결혼했는데 요엘서는 그렇게 나오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다 모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르짖는 것. 그는 아삽 자손 맞다다의 현수. 아, 거기에 이제 예언자 야하시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왕 앞에 야하시엘이 이제 임하서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15절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내게 속해 있지 않는 것들을 내가 손대서 화를 만들어요. 대단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주님께 의지하라. 주님께 맡겨드려라.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니 상국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가 참여할 것이 없어. 총칼을 휘두를 것이 없어. 그저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줄을 잘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네.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이 삶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여러분들과 지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큰 목소리 소리낼 수 있는 한국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지금의 모든 병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찬양의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세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 아주 견고하게 당당하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한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아무 지혜나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이걸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가서 빰 한 자 맞으면 하나님 나는 피팍팍고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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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에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냐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주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내 선지자가 예언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쓰신 일꾼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 삶에 형통이 만다라는. 절대적으로 교회 리더십들을 입방구 끼지 마세요. 자기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백성과 더불어 은원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셀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왕 앞에 순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없이 엄청난 수십만 대군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돌파를 통하여 승리해버린 역사가 있다.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와 똑같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이 나라 안에는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지어다. 주의 승리를 체험하는 영농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